반갑습니다. 1353번. 아, 우리 덥네. 지금 뭐냐, 전 P가 있어. 3콤마유. 우리 친구들 3콤마유. 근데 원이 있네, 원. 원이 있어요, 원.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에 잡혀. 1콤마 2, 뭐, 반지붕. 3이네, 우리 친구들. 항상 원이 나오면 중심에 잡혀 반지붕 적어놓고 문제를 띵카라고 그랬지. 이 점 P에서 그 접선. 접선이니까 접하는 선이죠, 접선. 두 개가 항상 적재하는 거지. 그래, 안 그러지, 친구들. 오케이. 그때, 그 접점을 Q라고 했을 때, 접점 둘 중에 하나죠. 뭐, 아무데나 하자. 여기다 하자, Q. 접점 Q. 오케이. 이때 선분 PQ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친구들. 항상 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지. 수선해봐. 대뉴 친구들. 그러면 이놈이 몇이겠어, 우리 친구들. 반지는 거 같으니까 3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지, 그렇지. 그럼 딱 끄면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 선분의 길이를 알면, 이 선분은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우리 친구들.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X가 몇 칸 차이나? 두 칸. Y가 몇 칸 차이나? 네 칸. 이거 삐딱 플러스로 4, 4, 16 더하기 2의 제곱 4니까 루트 20.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0이 되지. 대뉴 친구들, 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겠다. 여기 4 말고 루트 20 아니까 그렇지. 이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대뉴, 그러니까 루트 2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이게 선분 PQ의 길이니까. 됐나요, 친구들? 그 루트, 이놈의 제곱 20, 마이너스 3, 3은 9. 그래서 루트 11이 되겠다. 답은 2번이 되겠다. 한번 그림만 그리면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항상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은, 그렇지? 접하는 선은, 원의 접하는 선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렇지? 그럼 그때 수선의 반을 해서 이놈이 반지는 것 같은, 이 원의 반지는 것 같은 거지. 그럼 원 밖에 있는 점과 중심의 좌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삐딱꼬라스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 금방 이해되겠죠? 예.